예전에 K 본부에서 같이 라디오 고정 기억나지? 네. 해외를 가서 해외 가는데 내가 나한테 영란 씨 가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뭐 사올까요? 이렇게 얘기했어.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지 그때?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지 그때? 멤버들이 부인하고 있어요. 장하나 씨, 오늘 다 터졌습니다. 지금 시어머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. 어머니 이건 결혼 전이니까요.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JJ! 전기! 그냥 나하고는 미안하지 않니? 그냥 유혁씨 미안하지 않아? 나는 그냥 미안할 것 같아. 연애 편지 같이 고정했었지? 네. 그때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몇 번 맨날 밤에나 펑펑 자고 울었어. 진짜? 어? 나 그때 신하의 부인이었어. 알지? 얘들도 알 거야. 그렇지? 그때 방송국에서 그게 잘해주는 척 챙겨주는 척 했지? 딱 대기실에서는 땡! 아, 저도 인사했잖아, 이렇게. 안녕하세요. 그러면, 난 그거 너무너무 상처받았어, 정지. JJ, 너 부르면 안 돼. 잘했잖아요, 근데. 또 있어! 또 있어! 나는 연애편지 방송하면서 회식을 한 번도 안 하길래, 아, 이 방송은 원래 회식을 안 하는구나. 아, 그런데도 있으니까. 근데 웬걸? 나 몰래 예쁜 여자 게스트만 나오면 맨날 회식을 했어, 그 주체가! 얘만 몰랐어! 저, 아니, 고동이요. 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옆에 채영씨가 있었어요. 내가 옆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그거 살짝 채영씨 같이 좀 있다가 우리 끝나고 밥 먹어요. 나도 밥 잘 먹을 수 있거든? 나는 진짜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? 어떻게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니? 같이 싸워도 너무 싸웠다. 그리고 나 9월달에 이제 나 결혼한다. 남편 될 사람이 맨날 너만 나오면 나 옛날 남자 나온다.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. 뭐가 옛날 남편이야. 시골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. 아, 그래도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? 예? 힘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. 술 안 먹어 맨날 정진이랑 무슨 사이였어. 아이 뭐 소리야. 남친이 형 생각했는데요. 형 생각하는 거예요. 아무 사이 아니라고 나 얘기를 해줘. 야 내가 봤어요. 갈게요. 아무 사이 아니야. 아무 사이 아니야. 신랑도 결혼식 때 축가로 전진이 부르는 거 어때요? 그러지 말고 미스 3명 싸잡아서 계속 축가 불러. 축가 때문에 나온 거지. 셋이서 같이 좀 축가 불렀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약한 모드야. 아니 축가를 지금 채원 씨는 하기로 했는데 남편 축가 없어서요. 와, 축가 선배로 왔어. 부탁 좀 드릴게요. 그래요. 자 먼저 나가겠습니다. 이게 방송에서 형님들 이문희 씨하고 정은택 씨하고 뭐 일단 하고 가시죠. 억울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걸 잘 해주겠습니다. 여자를 부른 거 아, 형이 졸르잖아. 불러달라고. 아, 형이 졸르잖아. 불러달라고. 야, 야, 이런 반전이. 야, 불러달라고. 불러달라며. 근데 얼굴 자체가 약간 불러달라 할 관상이야. 사주에 여자가 없어요. 사주에 여자가 있는 사주에 달라붙어가지고, 몸달 딱 하는 거예요, 지금. 사실 내가 불러달라 그랬지만, 그 전에, 이민우 씨 핸드폰에 불이 나고 있었어요, 이미. 아~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라, 그럼. 자꾸 전화 통화하지 말고. 내가 진지하게 말만 하려고 하면은, 잠깐만요, 그러고 전화하고, 오빠 지금 술 먹어. 그럼, 끊고, 한 10분 통화해요, 또, 10분. 이게, 그리고. 이런 분들 이게 애가 타거든. 왜? 오라고 하지, 왜 통화만 하냐, 이거야. 그리고 전화 듣고 저한테, 형,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? 얘기해봐. 제가 뭐 까먹잖아요, 저도. 신랑이 전로가 있는데.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라. 아, 한 거예요. 아, 이해가 가네. 어? 잘 들어. 들어. 불렀다, 그래. 불렀어. 부르면 왜 이렇게 만지냐? 만지냐? 여기. 어떻게 된 거야? 야, 어떻게 된 거야? 왜 이렇게 손잡고 수술실을 말하냐고. 저는 변호사를 부르고 싶습니다. 저는 내용 증명 날리고 싶어요. 제가 해줄까요? 저는 아, 이런 거 있잖아요. 없습니다. 처음 만났어요. 술 먹을 때 이런 거래요. 눈을 보고 내게 아해요. 아, 왜 이렇게 사람들이 눈을 보고 내게 아해요. 이 말을 그냥 막 처음 만났는데.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.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좀. 눈을 보고 내게 아해요. 한 번 좀 보게. 예. 예. 아, 저, 아,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가지고. 예, 예. 눈을 보고 내게 아. 야, 진짜. 괜찮은데? 다
좋아. 근데 이제 그 오늘 밤만 재워줘 거기서. 아. 그 야동 왜 내 거냐 형 거지. 야동 왜 내 거냐 형 거지. 아. 그 야동이 왜 저희 집에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요. 솔직히 제가 이민우 씨를 그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건 사실입니다. 네, 왜냐하면 갑자기 물어보면 사람이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평상시 제 이미지는 그런 거를 볼 사람은 이민우 씨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민우 씨요! 나와버린 거죠. 네 이미지를 바꿔! 아, 제가 뜨기 좋아! 자, 우리 장영란 씨. 자, 자지. 잘못됩니다. 우선은 공식적으로, 어?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주면 좋겠고요. 뭐야, 내가 왜? 남편이 오해라고 했으니까. 아니,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맨날 정신을 무슨 병이냐 물어봐. 아,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.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게, 그때 연애 편지 때 내가 신의 아내였었을 때, 내 조를 너무너무 잘해줬어. 아, JJ?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니? 어? 아니, 오라 프로에서 내조는. 니네 나 때문에 떴잖아! 니네 나 때문에 떴잖아! 내가 너무 잘해서 떴잖아! 야. 내가 내 조에서 그때 더 잘 된 거야! 아, 그래요? 그랬잖아, 그때. 연애 편지 신화 멤버를 장윤아 씨가 꼽아준다는 얘기야. 그렇지, 내가 다 꼽은 거야! 신화의 성 다 꼽았어, 내가. 아니, 근데 우리가 다 그쪽을 꼽아줬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? 글쎄. 이거 하나 물어볼까? 그때 연애 편지 때 회식 때 왜 나만 빼고 그렇게 나만 안 불렀어? 그건 진짜 나 정말 밥 먹을 수 있고 밥도 정말 맛있게 잘 먹어. 왜 그랬어? 의존성이 배제한 거야 뭐야? 그렇지. 어떻게 체험만 보고 난 안 부를 수가 있어? 아, 모든 관계자의 의도였어. 이야, 전진심으로 말 어쩔 수가 없었구나. 장현나 넉다운 일보 직전. 언제 회식 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? 아니 못 들었는데. 우리 다 아는데 우리. 궁금한 게 있어 장현나 씨한테. 네. 뭐야? 정말 진심으로 전진 씨를 이렇게 전진 부위로 이렇게 딱 생각하고 마음을.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가슴에 맹세했고, 하늘에 맹세했고, 한 번도 전진을 좋아한 적이 없고,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!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! 아, 내가 왜 이용한 거야? 이 글에도 이용 좀 했었죠. 내 스타일 아니야! 지금 와서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, 그렇게 행동 안 그랬거든요, 솔직히. 사람 느낌이란 게 좀 있잖아요. 아, 부담스러웠어요? 아, 오래간만에 그 한마디만 할게요. 완전 사랑합니다. 완전 사랑합니다. 내가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 안 할 수 있어? 결혼 안 할 수 있어? 다녔다! 이거 웬일이야! 야 이거 다녔다! 야 아직 잤냐 전진이냐? 내가 조사하면 이 형이 헤어질 수 있어? 아! 이 형이 헤어질 수 있어? 아! 아니, 그거에 대해서 정희 씨가 네. 사과를 하는 마음에 한마디 네. 해주고 그래 아무 저기 관계 아니라는 걸 많이 상대해 주신 분 네 우리 영란이 누나의 남편 되신 분 정말 영란 씨와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좋은 날 좋은 일 앞두고 계신데 항상 건강하시고요. 제 스타일 아니에요. 부자인 것 같습니다. 시방 가면 내 누나한테 전화해서 뭐 같이 게임하자고 누나 전에 생각 안 나? 자기는 친구들이 없고 자기는 혼자서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전화 한 건데. 여자를 불렀으면 여자의 취급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남자가 적어도 매너가 있다면. 그렇지. 아, 엔디의 그 매력에 빠졌구나. 계산은 내가 해야지. 어마어마한 눈이 나왔으면. 그리고 PC방 가자고 그러면 정장 차림을 입고 하냐? 이야. 잘 보이려고 너한테. 그건 그래. 정장. 그래도 좀 씻고 냄새는 안 나야지. 그리고 자기는? 자기야! 자기는! 그리고 자기는? 자기야! 자기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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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이겨내고 해야지 하는 거야? 빠졌어. 저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나와. 왜? 야 믿음이네.